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학부모 갑질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꽃과 메모, 이 학교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놓였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숨진 A씨가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발견돼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 충격을 우려해 학교 측에는 병가 출장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SNS상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모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앞엔 수백 개의 근조화환과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학교 앞에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꼭 변화하기를 강력하게 소망한다는 등의 메모들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알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사단체는 A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접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이렇게 오신 거고 점점 힘들어지는 걸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만 건이 넘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학부모가 늘면서 소송 압박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